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광주 합계 출산율이 0.81명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출생 육아 수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광주시청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월부터 광주 출생 육아 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입니까? 네, 광주 출생 육아수당은 아이 출산 시 100만 원의 출생 축하금과 매월 20만 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육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동 1인당 총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우리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1월 1일 기준 24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영국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한국을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도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생애 주기별 정책들을 발굴, 세 차례 정책 시리즈를 발표한 바 있고 정책 시리즈 3의 주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출생육아수당 시행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출생육아수당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나누어 운영이 되는데요. 출생축하금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소득 수준이나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1월 이후 출생하고 광주시에 출생 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수당은 1월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 그 대상이며 매월 20만 원씩 출생월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육아수당 역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타 지역에서 광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출생축하금은 출생 신고할 때, 육아수당은 전입 신고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수당의 경우 기존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되고, 1월 대상자는 거주지 등 요건 확인을 통해서 2월에 지급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월 출생아의 경우 2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2월 출생아의 경우 3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늦어 축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지급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된 건에 한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 차원에서는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소개할 시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란 청년 출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5단계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돌봄 서비스가 중앙정부, 지자체, 돌봄 기관 등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광주 아이 키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고,
지난해 12월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아이 키움 통합 플랫폼은 출산과 양육 등 생애 주기별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집약하여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이용 예약과 상담 기능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광주에서의 돌봄 정보가 궁금하시면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광주 아이키움을 조회하십시오. 바로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우리시 신규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대상 난임 검사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광주형 행복주택 200여 세대 공급, 출산 가정 대상 수유 마사지, 수면 코칭 등 광주형 산후조리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아이 키움 행복 도시를 추구합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광역단체 최초 24시간 긴급아이 돌봄 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작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한방 난임치료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안정된 지역정착과 일생활균형 등 가족 친화정책까지 지원하며 청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5단계의 생애 주기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본격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광주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오고 우리 주위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를 거대해 보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시청 연결해서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 출생육아수당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